자, 밥 먹었지? 자, 세 보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 모양이 딱 됐을 거예요. 자, 선생님 거고요. 자, 여러분들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게 바닥판, 땅 짓자. 그래서 지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는 거 맞죠? 그래서 가운데 서는 거. 어, 가운데 한 이 정도 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죠. 뭐요? 학대 옷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여기도 홈 따야 되고 여기도 홈 따야 되고 세 군데 다 따야 돼. 왜? 길이가 같으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는 방법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톱날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하는 위치마다 선을 긋고 맞죠? 그 다음에 깊이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톱을 이런 식으로 양옆에만 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자, 톱날이 여기도 들어가고요. 한 이 정도 간격 1cm 이내 간격으로 똑같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끌가지고 톡톡톡 치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 왜? 같이 잡고 갈아세요. 맞죠? 그러면 똑같이 나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다 했다 가자고 조립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조립을 한 방법은 쉬워요. 먼저 하기부터 합니다. 이게 딱 들어갔는지. 들어가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높이가 맞다는 거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립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뭐 어떤 친구 여기다 할 수 있고요. 어떤 친구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각을 맡기겠습니다. 감각을.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이래요. 지금 자르고 남은 거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얹으면 어떨까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조립하느냐. 먼저, 자, 여기, 앞면은 안 맞네요. 자, 이렇게 상태에서, 자, 돌아서 이쪽으로. 나사가 이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여기에 나무 모습 할 겁니다.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하나하고 일 손가락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죠? 여길 나사는 이까지 구멍에 뚫려요. 잡고 하나 둘 두 바퀴 정도만 돌리고 자 이쪽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소리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게 이렇게 되죠. 힘을 안 맞죠. 그러니까 고정하면 두 개만 바꿉시다. 앞뒤로 하나 둘 이 소리가 났다는 건 다 맞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야 되겠죠.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똑같습니다.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여기 결이 이뻐서 그래요. 이쪽이. 그래서 이걸 살리고 이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놓고 자 보세요. 놓고 여기를 네가 좀 움직여라. 네가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잡고 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됐죠? 뒤에는 끼워놓고 한 다음에 이걸 위험하죠? 힘들죠? 안 보이죠? 뒤집어서 잡고 박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에 뭘 이걸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맞죠? 양옆에 키티 딱 맞추고 여기로 자 길이가 맞으니까 이 면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끼워 놓은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맞춰줍니다. 끼우고 맞춰줍니다. 끝났죠? 아깝죠? 이거는 여기다. 어떻게? 쉬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끼우고 박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자, 여기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선을 끊습니다. 안에도 밖에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끼웁니다. 끼운 상태에서 오래됐습니다. 자, 뒤에 하나 박겠습니다. 이제 보여졌죠? 자, 이 부분 여기 선에 맞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사 없으면 선 끈들 앞에다가 똑같이 이제 어디? 이 위에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드릴이 휘어지죠.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넓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이러 하면 빠꾸 나야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본드. 여기에, 조금씩, 일시정지. 일시정지. 이상. 여기에 조금씩. 본드 조금만.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만. 넣고, 자, 보세요. 여기, 꼭 끼우고, 천천히. 꼭 이 톱으로 해야 돼요. 이 톱이, 이렇게 해도 키스가 안 나기 때문에. 끼우고, 자, 항상 바깥으로. 자, 한 친구. 한 친구 잡아주시고요. 자, 잡아주세요. 이렇게 눌리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들고 또 끼우고 똑같이 위험하니까 반대로 잡고 바깥으로 끼우고 이렇게 하면 못 잡겠죠. 그 다음에 보기 싫은데 어디? 여기 뒷면을 하지 맙시다.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사이 밑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양옆에 보여. 똑같이 여기 넣고 잡아주시고 자 깍 들었죠? 깍 눌리고 천천히 절대 이걸 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도 비스듬히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자 다 끝났죠? 여기까지 이제 조립이에요, 이게. 좀 전에 했던 거는 다 재단만 했던 거고, 이제 조립을 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뭘까? 사포칠. 사포칠하고, 또는 색을칠하든지, 맞아. 색을칠하든지, 니스를 마감하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이 세 개를 종이사포 깝니다. 딱 이 면을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채꼬지가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최대한 사포로 갈아줍니다. 동그랗게 갈아줍니다. 기계를 안 합니다. 손으로. 모은다. 그런 다음에 이걸 리스로 칠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은 곰따라 갑니다. 이 면까지 다 해서 제가 칠 때 잘라냈지.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빈이, 오빈아. 자, 이것으로서 조립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